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있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 예, 천천히 오셔도 돼요. 혹시 그, 욕실. 네. 바닥에서만 안 나가는 거예요, 물이? 욕실 바닥에서만? 네, 바닥에서 세면대에. 아, 네.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 저게 뭐지? 막 저거 계속 부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 이거 스케일 어?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또 틀었었어요. 그래요? 그때 처음. 예. 근데 지금 한 1년 2년도 안 됐는데 또 너무 안 들어가서 이게 어. 바닥이 원래 미끄러운 바닥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예. 이게 물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 비눗물이 네네 예, 물 잘 안 빠져요? 네. 아 이거 혹시 방송도 해야겠다. 새로 받아. 아, 네, 아무튼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보시면 쏙 들어가요. 다 떨어져. 네, 칼이 쏙 들어가요. 근데 혹시 그럼 방수공사 그쵸? 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그건 여기는 이제 욕실 업체에다가 이제 받아 하시려면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보시겠죠? 아, 예. 지금 여기로 다 물이 들어가서 밑에 그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다행히도 지금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밑에 층이 안 떨어졌지. 만약 방수층이 갈라지면 벌써 아래층 물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얼른 해야겠네요. 네, 그게 지금 이쪽으로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바다층에 있는 그 시멘트 성분을 다 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석회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10년 살면서 한 네. 8년 없었거든요. 예. 저 안방 쪽 욕실은 괜찮은데 네. 여기는 애들이 이제 워낙 많이 쓰고 해서 그런가. 네, 지금 어쨌든 욕실 바닥 공사 아~ 네, 벽도 그 욕실 리모델링 한번 그러니까 타일 공사만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거 새로 해야 된다는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상태가 네. 안 좋아요. 다행히도 그렇구나. 근데 언젠가 이러다가 아래층에 물이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예,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게 다 일로 나오는 거 아마 여기 안쪽에 구멍이 다 그쵸. 그거 다 빼고서는 막.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드리고. 네. 여기는 어쨌든 그 혹시 공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지금 보면, 네. 여기 벽도, 네. 특히 이쪽 보면 지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전에 네. 왔던 아저씨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하얗게 생겨요? 그랬더니 이게 비누 찌꺼기. 아니,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비누 찌꺼기 아니고요. 네. 이거는 시멘트 성분이에요. 아. 네, 이, 다 시멘트. 이게 이제 백화라고 해서, 네. 그 시멘트에 흙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아마 층에 항상 여기가 습 있지 않아요? 바닥이? 아니 저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여기도 다 떠 와 여기도 다 버린 예. 이게 되게 미끄러운 바닥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이제 이게 미끄럽 이제 비누 네. 그게 자꾸 해서 그런 건지 네. 미끄럽고 어쨌든 뭐 이걸 떠나서 네. 앞으로라도 이 아래층에 누수가 안 되려면 지금 다행히도 누수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젠간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욕실 공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쪽은 해야겠구나. 네, 해야 돼요. 예. 네, 일단 좀 뚫어드리고 그걸 안 하면 계속 또 이게 생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지금 되게 심각하긴 하네요. 네. 그러셨구나. 저 석회로 막히는 집들이 다 대개 보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집들이에요. 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나오는데 지금 아무튼 저쪽 끝에는 진짜 심각하네요.
그치. 비틀어야 되네. 비틀면 쏙 쳐놔야 되네. 아, 오, 무슨 동인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주소 남겨주세요. 네. 네. 네, 그럴게요. 네. 네.
Thank you.
고객님. 근데 웬만한 건 다 제거를 했고요. 네. 보다시피 이제 다 빼낸 거예요. 이게 갈아가지고 아, 네. 다 빼냈고 네. 세면대도 물 잘 내려가요. 네. 네. 세면대도 어. 빨아들여가지고 이거 이거 원래 안 됐었던 거야. 고장났는데 제가 안 바꿨어요. 아 그래 아 지금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됐나 해서 아, 네. 물 잘 내려가면 돼요. 네. 그 물 잘 빼야 돼. 근데 로얄토스 거라서 가서 그만 살려니까 동원지 산 거예요. 그냥 써라 하고 싶어요. 아, 예, 다 정리됐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공사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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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예, 안에도 보시다시피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한번 오셔서 네. 예, 싹 갈았거든요. 아, 예, 예. 네. 예, 그랬으니까 네. 예, 이거 보시면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데 예, 나와서 보는 네, 거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또 위로 이렇게 물 안 내려가니까 위로 넘쳐. 예, 그러니까 여기 틈새로 요 바닥에 물이 이제 이 타일 밑에가 물이 차 있으니까 예, 이런 틈새로 그게 나오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거 저 종사는 예,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쓰시고 이제 근데 저는 막히는 것보다도 아래층이 누수될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솔직히. 전에 아저씨는 왜? 세대 찌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세대 찌꺼기, 내가 아니, 세대 찌꺼기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애들만 잡았잖아요. 예,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네 저기도. 아니, 아니에요. 이거, 보시다시피 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이건, 아래층에 누수될까부터라도 빨리 예, 해야 돼. 예. 막히는 건 둘째치고, 예, 이거 뚫었으니까 예. 뭐 한동안 예. 안 그럴 일 없겠지만,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래층 누수될까봐요. 그, 예, 그래서, 한번, 어차피 올해는, 예.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수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한번 이제 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정리할게요. 네. 네. 끝날 줄 알았지만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넘어가야 돼. 아 내일도 풀이네. 와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제. 일이 불러오니까 와 장난 아니네요. 와 어 진짜 엄청나네요. 아, 하여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믿고 이렇게 찾아주신다는 거는 아 그래도 제가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